교수님 오늘은 어떤 법을 소개해드리신 건가요? 오늘은요 예. 홍만표 변호사를 통해 본 네. 변호사법인데요. 네. 이번 국회 변호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접수가 됐어요. 예. 노웅래 의원께서 접수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전화변론 금지법이라고도 네. 해도 될까 변호사님? 그렇죠. 이제 전관예우를 막기 위해서 네. 전관들이 많이 하는 그런 몰래변론이라고 있는데 그걸 네. 막기 위한 건데요. 네. 예, 설명을 또 해주시죠. 하나씩. 음성적이고 탈법적인 그러한 변호활동하는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네. 이번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께서 네. 더불어민주당, 새누리당, 또 정의당, 네. 국민의당 여러 명들의 그 의원들이 공동 발의를 해서 네. 변호인 변호사들이 변호인 선임서를 제출하지 않고서는 변호를 금지하자. 네. 위반 시에는 과태료 1,000만 원 이하인데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자 이렇게 강화하자는 법안을 제출했고요. 또 변호사 선임서를 미리 제출하는 그러한 변호 행위를 네. 처벌하자는 것이고 그러한 범죄 수익이 생겼을 때 몰수 추징하자는 그런 법안들을 대표 네. 발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게 뭐 그런 방식으로 제안을 하는 것들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물론 논의가 많이 돼야 되고 모든 판검사를 하다가 변호사로 개업하시는 분들을 잠재적인 범죄인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지만 단 하나도 썩어서는 안 되는 분야가 이 분야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의 최후의 모르잖아요. 법조계가. 법이죠. 근데 거기가 이미 썩어가지고 어떤 판사랑 누구랑 변호사랑 친하다 이러면 그쪽에다가 수억 갖다 주고 일을 맡기면은 뭐 무죄가 나온다든지 아니면은 징역 살 거를 안 살고 집행유예로 나온다든지 이런 기대를 국민들이 갖게 만드는 것이 전관예우입니다, 여러분들. 근데 지금 아까 교수님께서 이제 전화변론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정당하게 선임을 해갖고요. 전화로 변론하는 그 방식 자체는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시중에 나와 있는 전화변론은 뭐냐면요. 변호사가 자기가 그 사건을 맡았잖아요. 그럼 선임계를 낼 때는 인지를 붙이게 돼 있어요. 각 지방 변호사회에 우표 같은 걸 팔거든요. 그걸 사다가 붙여서 가야 돼요. 근데 그걸 사면은 몇 장을 사는지 누가 몇 장을 사는지 기록에 남겨요. 변호에서. 그리고 그걸 다 소진했는지 아닌지를 확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몇 번인지를 무슨 사건에 어디에 썼다는 걸 나중에 정리해서 내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투명성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변호사가 네. 자기가 사건을 맡았으면 이걸 무료로 해준 것인지 돈을 받고 해준 것인지 그런 것들을 다 구별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탈취하기도 어렵겠죠. 그것만 명확히 한다면. 근데 전화별로는 뭐냐면 선임계를 안 내요. 왜? 내가 얼마 전까지 밑에서 부리던 검사가 있는데 걔한테 전화해서 요새 뭐 일 많냐? 바쁘지? 뭐 이러면서 야 형이야 형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뻔하지 왜 전화했겠어? 옷 벗은 지 얼마 안 됐는데 형이 그러면 야 그 사건 있잖아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할 거야? 뭐 구속 칠 거야? 뭐 성골 다 빼내요. 그리고 야 살살 가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그게 전화변론이란 말이지. 국민들이 정확하게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게 진짜 변호사로서 법리적으로 저희 검토 의견으로 따지면 사기죄가 성립되지 않을 것 같은데 검사님 어떻게 생각 이거 아니에요. 그거는 변론 요지서라든지 변호인 의견서로 다 제출을 하는 거예요. 문서로. 그게 아니고 구린 방법으로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친분으로 뒤에서 변론하는 거. 그게 전화변론이에요. 근데 걸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전화했다라는 사실이 남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임계를 못 내는 거지. 그리고 그 검사 봐주면 그 사람한테 돈 준단 말이에요. 그 검사 그냥 봐주겠어요? 다 그걸로 용돈 받고 술 먹고 다니고 골프 치러 다니고 다 그런단 말이지. 그리고 네. 변호사님 또 변호사가 수임을 맡게 되면 수임 사건 네. 또 수임액 네. 또 이거를 소속 지방 변호사에 신고하게 돼 있죠. 보고하도록 돼 있잖아요. 네, 다 그러니까 당해 연도에 일어났던 수임 사건을 네.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네네. 보고하도록 네, 돼 있는데 네. 이게 지금 보고를 안 해가지고 네. 홍만표 변호사가 지금 서울 지방 변호사에서도 뭘 내렸습니까? 그 징계 회부했죠. 네, 홍만표 변호사 회부한 예, 것 같아요. 자격 정지를 시켜버리든지. 징계가 어느 정도 나오나요? 자격 정지를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는 개업변을 개업을 못 하게끔 이제 막아버리는 거예요. 서울에서는 변호사 활동을 예, 하지 못한다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지방으로 가면 되지 않습니까? 지방에서 이제 안 받아주려고 하겠죠. 근데 지방 변호사회마다 다른데 웬만하면 다 서울에서 하려고 그래요. 서울에 사건이 많고 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서울에다가 사무실을 내고 싶어하죠. 물론 지방에다 사무실을 내고 서울에서 변론하는 건 가능은 해요. 그런가요? 예, 그러니까는 서울 변호사만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서울 변호사도 제주도 가서 변론을 할 수가 있어요. 다만 자기의 주사무소를 어디다 둘 수 있느냐가 그 지방 변호사회를 가르는 어떤 그런 부분이죠. 변호사님들의 그 어떤 사명이 있다고 봐요. 예. 어? 기본적인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의 정의와 실현을 하는 데 사명을 둬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변호사님. 네. 물론 저도 변호사인데요.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저는 돈 좋아해요. 예. 네. 착수금이 어? 얼마야?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제 기준은 언제나 그런 게 있어요. 웬만해야지. 응? 사람들이 딱 들었을 때 아, 그래 뭐 조금 비싼데 그 정도는 뭐 그럴 수 있지 라는 수준까지는 모르겠는데 딱 들었을 때 뭐라고? 공을 하나 떼도 많아 이게. 50억인데 공을 하나 떼서 5억이라도 많아. 그렇죠. 그건 좀 아니지 않아요, 여러분들? 아무리 판검사 출신 아니라 무슨 대법원장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그렇게 돈을 많이 받아야 될 변호사의 그런 서비스라는 게 그렇게 고퀄리티가 아니에요. 저런 걸 보면 저 같은 사람도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낀다고요. 아, 그런 일반 보통 네. 시민들은 네. 어떻게 했냐고요. 네네네. 요새 진짜 그 모기태치님 100만 원도 못 버는 변호사가 있다던데 맞아요. 제 주변에도 은근히 많고요. 임대료도 아예 못 내요. 그러니까 임대료를 마이너스 통장 끌어갖고 일단 내고요. 자기 생활비 마이너스로 써요. 그달 매출이 100만 원이 안 되는 변호사들이 있다니까. 아시겠어요? 네, 변호사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변호사들이 봤을 때는 50억을 한 사건에서 맞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진짜로. 네, 그만큼 이것도 뭔가 그 부가 굉장히 편중돼 있죠. 변호사 업계도 굉장히 양극화가 심해요. 네, 그래서 잘 되는 사람은 계속 잘 되는데 안 되는 사람은 계속 뭐 힘든 자, 거죠. 그러면 변호사님, 변호사가 네. 선임서를 미제출하고 변호행위를 했다? 네. 그리고 처벌을 받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그런 범죄를 해서 수익하는 예. 것은 네. 몰수하도록 돼 있어요, 변호사법. 네, 몰수 추징할 수 있죠. 그럼 홍만표 예. 변호사가 그거 하는 것은 몰수할 수 있나요? 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거에 해당이 된다면은 네. 얼마 받았는지 나오고 그리고 네. 어차피 탈세를 했다는 거는 본인 스스로도 인정을 하고 있기 그러면 때문에 그러면 예. 지방변호사협회 신고 안 했으면 네. 분명히 수임계 작성 안 했죠. 아, 그럼요. 보고 안 했죠. 예, 아무것도 그러면 안 했어요. 세금도 부탁한 거야. 예. 그러면 조세범 처벌법에 네. 의해서 처벌도 가능하겠네요.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가는 건데 이제 변호사법 위반 이슈는 빠져나가려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죠. 그 홍만표 측 얘기 그 신문 기사 좀 보니까 네. 아, 우리 업계에서 이제 뭐 우리 야권끼리 보면은 이거 뭐 조세범 처벌법은 빼도 박도 못 하니까 증거가 너무 명백하잖아요. 네, 돈 준 사람이 뻔히 있고 그 뭐 내역이나 이런 게 있는데 받은 내역도 있고 근데 신고를 안 한 거니까 그건 뻔한 거라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애당초 처음부터 거짓말을 안 하더라고. 예, 세금 관련된 부분은 자기가 분명히 누락한 부분에서는 성실하게 납부를 다 하겠다 이러고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변호사법 위반 부분은 아니다. 사실은 이 예. 조세포탈원이 개척 기간이 10년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은 개업한 지 얼마 안 됐어요. 2011년 동안 개업을 했기 때문에 예, 포탈한 지 5년도 안 됐을 겁니다. 네. 그러니까 2013년도에 수임 건수에 대해서는 신고를 안 했더라고요. 네, 그렇죠. 우리 위원님도 한 말씀 해주시죠. 우리 뭐 쓴소리를 해주셔도 돼요. 제가 있다고 괜히 이렇게. 아니, 저는 예. 뭐 쓴소리보다는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네. 과연 이 법이 발의가 되고 통과가 된다 그러면 정말로 정관 예우가 없어질 것인가? 네. 그 현업에 계신 분의 네. 의견도 한번 들어보고 싶고요. 야, 저는 네. 정말 궁금합니다. 네, 물론 조금 줄는 경향은 있을 건데요. 정말 절박한 사람들을 악용하려는 그런 나쁜 인간들이 있어요. 그 심리를 잘 악용하는 나쁜 놈들이 있는데 지금도 형사 사건의 성공보수 약정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거든요. 근데도 성공보수 약정해요. 결국은 법 개정을 네. 할 때 처음에 발의를 할 때 그걸 아까 얼마라고 하셨죠? 벌금 1,000만 원이요? 네. 1년이야 징역 1,000만 원의 벌금. 네. 현재는 과태료지만. 네. 현재는 과태료를 네. 형사처벌 규정으로 바꾸겠다는 그렇죠. 벌금이면은 그건 예. 전과가 있는 거죠. 네. 아무튼 좀 요건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 저희 업계에서도 되게 자치 정화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한테 대단히 많은 실망감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뭐 제가 정관 출신이 아니라고 정관 변호사랑은 다르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스스로도 대단히 이제 그렇게 되지 않도록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좀 지켜봐 주시고 예, 우리 법조계가 최후의 보루가 될 수 있도록 좀 감시하시고 예,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